안녕하세요. 자, 저녁 먹고 있습니다. 에스더의 세난도. 오늘은 그래도 또 집사람이 새롭게, 자, 이거, 맛있습니다. 뭐, 아무거나 다 맛있다는 얘기 아닙니다, 이거. 이게 뭐라 그럽니까, 한국에. 마요네즈 해가지고 이거 저 뭐라 그럽니까? 이거 만들어놓은 게 없습니다. 올리버 검정 올리버, 그다음에 청색 올리버, 뭐 참치, 계란, 뭐 여러 가지 들어갔습니다. 아무튼 이건 저 피망이고 또 고기도 좀 들어간 것 같고. 보통 엔살라디자라 그러는데, 여기 에스파니아에서는, 스페인에서는 엔살라디자라 그러는데, 엔살라디자는 감자를 주로 하는데, 제 엄마는 이거 감자를 안 하고 밥으로 했습니다. 이게 좀 맛있습니다.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꽁아롯, 엔살라디자 꽁아롯. 뭐 이거는 뭐 맨날 똑같은 거. 여기다가 오늘은 좀 생선이 좀 들어갔습니다. 생선으로 해서 이렇게. 베스카도 꿈 바칼라오. 네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저희는 여기가 저녁인데, 한국에는 새벽이 되겠네요. 7시간이 한국이 빠르고 스페인이 7시간이 늦습니다. 옥수수빵, 어저께 먹는 거 옥수수빵입니다. 오늘도 기차에 오후에 가서 한 몇 시간 일하고 가서 탁구 치고 또 수영도 하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. 잘 보냈습니다. 하루도 그러면 오늘도 아기랑이 저녁에 루카하고 오스카로 안토니오 저는 몇 살 해줬잖아. 몇 살은 저는 아기랑이 루카하고 처음에 나랑 하고 끝내고 그럼 루카하고 오스카로 하고
오스칼 맞지? 오스칼, 안토니오, 루카. 그네들을 셋이 또 이제. 저번주에도 했었거든, 그렇게? 그렇게? 아니, 지금 일하고 있는데, 환자 보고 있는데, 문자가 왔어, 와사보로. 퀸, 알라셋, 오라는 거야. 근데 이제 환자 다 끝나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, 6시 15분 전이야. 그래서, 딱 웃다 올 거라고, 야, 가야 된다. 그러고 환자랑 이제 같이 이제, 나왔지. 나와서 저는, 이제, 오스칼. 걔네들이 오더라고, 나 이제, 하고 있는데. 걔네 잘한대, 이거. 근데 오늘 보니까, 야, 우리가, 탁구를 진짜 칠 때, 좀 침착하게, 그게 있는데, 나도 머릿속에 있는데, 실질적으로 딱 들어가잖아? 그 몸이 빨라져. 몸이 막 빨라져.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해서 그런 거야, 나도. 빨라지는 거야, 몸이. 그런데, 리듬이 있다는 거야. 리듬을 타서 하라는 거야. 응? 공이 오면, 하나, 둘, 셋. 이렇게 가야 되는데, 하나, 둘, 셋 하면 안 돼. 내가 공격이 셋이거든? 상대방 라켓에서 맞는 게 하나, 그 다음에 여기 탁구 다이에, 탁구 대에 떨어지는 게 둘, 내가 치는 게 셋인데, 오는 거 보고, 하나, 둘, 셋, 그건 되잖아. 근데, 하나, 둘, 셋 하면 또 안 맞고, 또, 하나, 둘, 셋 해버리면 안 되잖아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, 빨리 올 때,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, 좀 빨라. 많이 빨라. 빨라. 빠르니까, 내가 왜 그런지 간단해. 내 공이 떨어지기 전에 칩을 든 한 번.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스가 많이 나오는 거야. 당연히 급해. 미스가 많이 나와. 자, 왜? 그래서 탁구를 좀 보면서 리듬을 맞춰서 이렇게 그걸 좀 자꾸 해야 되는데 아니 머릿속에만 자꾸 집어넣으면 돼. 엄정은 된다고. 맛있습니다. 이거 올리고 검정 올리고. 맛있어? 햄도 넣었어. 맛있습니다. 오늘 레슨 영상을 못 찍었잖아. 그래서 급하게 아니냐고. 카메라도 못 챙기고 그냥 라켓만 들고 간 거야. 빨리. 짤 줄 알았는데 싱겁네. 딱 좋네. 안 짜. 짜게 아니야. 맛있네. 내일 아침에는 거기 갔다가 와서 점심 먹고 저기를 매드를 해야 돼. 매드를 하고 매드를 뭘 해야 되냐면은 거기 맞춰야 되잖아. 넓은 걸 할 수가 없잖아. 매들이 똑같아서 이 넓은 거 이렇게 밑에로 되면 밑에가 쭉 처진다고. 왜냐면 여기 이거를 맞춰야 되거든, 깐통을. 그래갖고 이 매들을 재서 이거 해야 되거든. 근데 이거 긴 거는 상관이 없어.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안 보이는데 밑에 내려온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지. 이거보다 짧아도 베기 싫고 너무 길도 베기 싫잖아.
나 생각에는 밑에 돼, 여기 두 겹을 딱 이렇게. 아니, 두 겹이 돼. 왜 그러냐면 그 하나가 큰 게 2m 40인가 2m 50인가 그래. 그걸 잘라야 되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. 금요일은 사실 기분이 최고입니다. 근데도 내일 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유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.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좀 아침에 좀 토요일이라서 좀 푹 좀 편안하게 좀 침대에서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있고 그러고 싶은데 내일 또 아침에 또 가서 좀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오후에는 좀 뭐 좀 살 것도 있고 저는 바쁘게 사는 거 뭐라 그럴까 시간 맞춰가지고 사는 거, 바쁘게 사는 거, 물론 직장인들은 그렇게 살겠죠. 근데,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녀본 일이 없기 때문에, 뭐, 한국에서도, 태권도 사범, 하면서, 그 다음에, 또, 내가 직접 태권도장도 운영하고, 강남구 삼성동 쪽에 강남구청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또 스페인에 와서 또 스페인에서 태권도 도전하다가 뭐 지금은 아픈 사람들 환자들 침도 놓고 이렇게 교정도 좀 해주고 그런 일을 한 4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.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짜증나요 사실은.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니까 해야죠. 근데 뭐 애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. 애라고 볼 수도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몰라요. 스페인 스텔랑 시철남이라는 뜻을 아는 분도 계시고 구독자분 중에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. 근데 스페인 말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할 겁니다. 왜냐면 스페인은 코레아노 인 마두로 에스파냐.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말로 철없는 남자. 철이 없다. 그래서 스페인 앞에 또 스차 붙여서 스철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철이 없다. 지금 내 나이 지금 65인데 철이 없다.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봐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봐도 철이 없습니다. 뭐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은 제 별명이 또 뭐였냐면은 젊 어렸을 때도 별명이 김무게입니다. 말도 안 하고 무게만 잡는다고 김무게. 김무게였는데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융화도 잘하고 빨리 친해지고 그런 성격이 있어. 그래서 철이 안 들어나? 그래서 철이 안 들었다 그러나? 모르겠어요. 아무튼 지금은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. 진짜 시간이 빠릅니다.
맛있네 이거. 응? 맛있어. 감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씹는 맛이 없잖아. 이렇게 마찰하니까 부드러움도. 근데 이게 밥이라 가지고. 응? 응. 감자는 얼려주는 거야. 이거 맛있네. 앞으로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. 맛있게 막아 먹어야지. 잘 좀 하면 살찝니다. 살쪄. 살찌는 거는 마요네즈뿐이 없습니다, 사실. 근데 마요네즈를 올리브 기름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살찌는 거지.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.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 땀 좀 많이 흘리고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거 괜찮아요. 마요네즈 두 종류가 있어요.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게 있고 해바라기 있잖아, 기름으로. 이건 올리브 기름으로.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지 해야지. 아, 다 올리브가 아니고 양파는 매일 먹습니다. 아, 점심 저녁 양파. 양파를 간장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장아찌랑 하면 되고 쌈 그냥 쌈 걸 먹어야 맛있어. 이 포도주는 도수가 약한 겁니다. 뭐 13, 4도짜리가 아니고 약한 겁니다. 도수가 약한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술을 안 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젊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들고 마셨지 젊었을 때는. 근데 지금 나이를 먹고 뭐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밥도 안 하게 우리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, 주말 행복하게, 즐겁게 잘 보내시고, 내일 토요일인데, 내일은 또 저녁을 간단하게 먹기를 원하는 사람인데, 간단하게 또 내일은 뭘 먹어야 될지는 내일 영상을 찍을 때 이제 그때 뭔지 알겠죠? 자, 그러면, 자, 내일 다시 저녁 먹을 때 그때 뵙겠습니다. 자, 파이팅! 스텔람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스페인 스텔람 TV 코레아노 인마두로엔 에스파냐 수스크리베, por favor, gracias. 감사합니다.